안녕 친구들, 꼬마 엘리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두 나그네와 곰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사이좋은 두 친구는 먼 곳으로 여행을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우와, 드디어 우리가 여행을 가다니. 그러게, 어릴 때부터 우리 꿈이었잖아. 너랑 같이 가게 돼서 진짜 너무 좋다. 준비는 다 했어? 그럼, 여행 계획도 짜고 짐도 다 싸놨어. 그럼, 내일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 고고고! 드디어 두 친구는 여행을 함께 떠났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갈 숲속에는 곰들이 많이 나타난대. 그래? 야생곰을 숲속에서 마주치면 위험할 텐데. 그냥 다른 곳으로 갈까? 하지만 모험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그냥 곰들이 있는 숲을 지나서 가보자. 그래, 곰을 만나면 너랑 나랑 둘이서 같이 물리치면 되지. 뭐가 무서워? 맞아, 나도 네가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다. 일단 숲으로 가자.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곰이 나타난다는 숲을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스락, 숲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조심해, 저기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 곰이 나타난 것 같아. 무서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있어봐. 저기 저쪽에 큰 나무가 있어. 곰이 저 나무 위까지는 못 올라올 거니까 빨리 저쪽으로 피하자. 그런데 저쪽에서 두 친구를 발견한 곰이 어슬렁 어슬렁 오기 시작했어요. 곰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서둘러야 해. 한 친구가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용차, 용차.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손이 미끄러져. 나 좀 도와줘. 지금 내가 이 친구를 도와주러 내려가면 틀림없이 곰에게 둘 다 잡힐지도 몰라. 어? 뭐라고? 나무가 높아서 안 들려. 어떡하지? 곰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무 위로 피하지 못한 친구는 예전에 들었던 곰은 죽은 동물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숨을 꾹 참고 죽은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숨을 꾹 참고 곰은 바닥에 누워 죽은 신용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왔어요. 어? 그런데 곰이 친구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숲으로 사라졌어요. 아, 정말 다행이다.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했어. 그러게. 그런데 저 곰이 너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한 거야? 곰이 말이지, 위험에 빠졌을 때 혼자 도망가는 친구는 함께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저기,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그럼 엘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